여기는 보홀에서 볼 수 있는 라이스트라스다. 라이스트라스가 이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이스트라스가 필리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지금 이곳 바나우의 라이스트라스 앞에 서 있다.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벼를 심었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겠지? 라는 생각과 함께 계단식 논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먹는 코리안 누들은 역시 일품이었다. 바나우의 바로 옆에는 필리핀 영화 촬영지? 무슨 영화인지는 나도 모른다. 아무튼 영화에 나와서 유명한 곳이라는데 코핀이라는 특이한 장례 문화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기에 더욱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사가다 커피 원두를 재배하는 곳인데 이곳 루아 커피는 정말 지금도 그 맛이 선명하다. 사실 사가다는 이 커피 하나 마시는 걸로 10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을 투자하는 게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가다 다운타운의 규모가 작아 도보로 이동해도 주요 식당들을 가볼 수 있어 좋았고 그 거리도 안전하고 한적해 힐링하기에도 좋았다. 바나우에와 사가다는 고산지대라 날씨가 선선한데 내가 여행을 했던 기간은 비까지 와서 너무 추웠다. 블로그에 보니 어떤 한국인이 춥지도 않은데 현지인들이 긴팔을 입고 호들갑을 떤다고 그러던데 난 그럼 현지인인가? 필리핀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들이 있다. 필리핀의 하와이, 필리핀의 발리, 필리핀의 몰디브. 이렇게 하다 보면 필리핀은 그냥 지구촌인가? 암튼 사가다의 조금 더 왼쪽 아래로 오면 바기오라는 도시가 있다. 나는 바기오라는 도시를 필리핀의 뉴욕 또는 필리핀의 서울이라고 칭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내가 여행했던 필리핀의 큰 도시 중 마카티 다음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이며 이곳 버넴공원 옆 세션로드는 마치 뉴욕의 브로드웨이가 떠오를 정도로 낭만이 넘쳤다. 일로코스, 루손섬 쪽 지역을 일로코스라고 부른다고 한다. 이번 일로코스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풍경은 아마도 기간 역사 마을일 것 같다. 마치 500년 전 스페인의 한 거리 속에 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실제로 500년 전 스페인 점령기 시절에 지어졌던 수많은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필리핀에서 서핑으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그중 하나가 시아르가오 그리고 하나가 라 유니온이다. 내게 있어 시아르가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여행지였기에 내가 올렸던 시아르가오 영상 댓글에 라 유니온이 더 좋다고 올라오는 댓글을 보고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했던 곳. 결국 나는 지금 라 유니온까지 오게 되었다. 오늘은 서핑 레슨을 받는 날입니다. 어제 만났던 그 강사한테 2시간 서핑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와, 날씨 맞는 건데? 파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은데 교육을 받을 수 있나? 와, 아침에 보니 풍경은 꽃중이네요. 필리핀에서 파도가 있는 바다를 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좀 되게 어색하네요. 그리고 모래도 이렇게 검은 모래인 것도 되게 어색하고. 네, 해변에 이렇게 서핑 캠프가 있어서 그냥 아무데나 와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핸드폰 다 두고 그냥 옷만 왔는데 그 친구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저기 있다. 여기가 지금 파도가 거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네요. 저쪽에서도 하긴 하는데 저쪽은 밑에가 전부 다 돌로 돼 있어서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쪽 넘어가는데 200페소 1시간 동안 저 서핑하는 거 촬영해 주는데 300페소 1시간 강사료 600페소 어떤 미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토바이를 타고 네, 한 10분 정도 위쪽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아까 언뜻 보니까 절멘비치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와 여기 파도 진짜 크구나. 저는 왜 숙소를 산호 안에 잡은 걸까요? 1시간 교육하기 위해 교육장을 다시 세팅하고 있습니다. 140페소 지금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그 픽드랍 서비스를 받아서 순댓국집에 갑니다. 상당히 생소한 서비스이긴 한데 여기는 비너스 호텔 1층에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지금 한 저녁 8시 정도 됐는데 식당에 아무도 없네요. 일단은 저는 지금 이 식당에서 저녁 먹고 지금 한 8시 20분 정도 됐거든요. 저녁 먹고 오늘은 일단 자려고 합니다. 지금 클락 MJ 유튜버님 만나려고 클락에 있는 서울역에 와 있습니다. 여기 쌈밥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쌈밥만 대나무밥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마늘 쌈밥은 그냥 일반밥. 아. 요 느낌 요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 네. 요 이게 이제 약간 엄마 생각나는 느낌. 숟가락으로 그래지 말고 젓가락으로 그래서. 아. 그래 잘 나옵니다. 어 맛있겠다. 아이고 카메라는 아이폰 있구만 하는 거. 안 있죠. 요렇게는 찍을 수 있죠. 근데 뭔가 이게 밥 진짜 많아. 얘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클락 토론토몰이에요. 얼마 전에 오픈했거든요. 아... 근데 이름처럼 너무 단순하게 지어서 그런지 거의 망했어요. 진짜요? 조용해. 여기 SM몰은 하나예요? 클락 내에는요? 네, 클락 내에는 그게 일로 코스, 일반적으로 필리핀 여행을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해변과 수조 환경이 아닌 또 다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행지, 정리되지 않은 버스 노선과 나 같은 마린보이 입장에서 물이 없다는 게 다소 아쉬움이 남는 여행이었다.